네, 앵커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8년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고서입니다. 가정 간편식과 배달음식 확산으로 더 이상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거의 예언가 수준이네요. 2021년 우리 식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밀키트, 간편식, 뭐 배달음식이 엄마표 핸드메이드 집밥을 급속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엄마들도 사실 너무 편해합니다. 코로나19로 하루 3끼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네, 사기가 편합니다. 바로 배달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밀키트는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뭐 그 솥에다, 예, 냄비에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또 이커머스의 발전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같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식재료의 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쌉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간편식 시장은 5조 원 안팎으로 성장했습니다. 간편식이 집밥보다 맛과 가성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예를 들어 어떤 밀키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3,900원인데 이 음식을 만들려면 식재료를 별도 구매해서 최소 2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간편식을 사 먹는 게 30%가량 쌉니다. 어떤 푸드테크 업체의 최고 경영자는 CJ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등 식품 대기업이 주도해온 국내 식품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식품 대기업들이 기존 성공 공식에 안주한다면 새롭게 식품 제조에 뛰어든 후발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그 동네 슈퍼 한번 가보십시오. 후발주자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종목인 푸드나무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합니다. 요즘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9일 연속 올라서 지금 이게 뭐 만약에 사고 싶다라도 급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꽤 상승을 해서 막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공부는 해놓아야 할 것으로 보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 닭가슴살 판매 채널인 랭킴닷컴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국내 주요 닭가슴살 HMR 브랜드, 이게 이제 홈밀이란 얘기죠. 그래서 플랫폼에 입점한 상황이고요. 브랜드에 입점했는데 7,8천 개의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랭킴닷컴 플랫폼 회원 수는 매년 크게 성장 중이고요. 2020년 전년 대비해서 43만 명의 신규 회원이 유입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죠. 대단합니다. 그렇죠? 2021년 상반기에만 27만 명의 신규 회원이 유입돼서 실적 성장이 지속 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음식만 파는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예.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치가 명확합니다. 실적도 매우 기대되고요. 한번 공부해 보시는데 9일 연속 올라가지고요. 이거를 뭐 급하게 뭐 오늘 꼭 사야겠다 내지는 뭐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